직장인 투자자, 전업 투자자에 대한 투자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거기에서 일단은 스윙이나 중장기 스윙은 이제 얼마를 얘기하는 거냐? 스윙은 이제 일주일에서 4주 정도. 요거를 이제 스윙 관점으로 이제 보는 거고. 중장기는 얼마 정도 보는 거냐? 중장기는 한 달에서 1년 이내를 봐야 됩니다. 근데 왜 여기서 1년 이내를 왜 봐야 되는 거냐? 1년 이상 보면 안 되냐 하는데, 주식을 하다 보면 이 1년이라는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요. 엄청나게 길다 보니까 1년을 가져가는 것도 생각보다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1년 또는 2년 이렇게 들어갈 때는 직장인 투자자분들이 저는 이제 추천하지 않는 것이 그냥 무작정 올라가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1년, 2년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주식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1년, 2년을 그냥 들어간다? 저는 그거는 사업은 아니라고 봐요. 그냥 이게 대박 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년까지 들어가는 것은 저는 추천하지 않는다. 1년 뒤에 시세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그건 추천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좀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직장인들은. 직장 다니면서 이제 꼭지에서 못 팔아요. 꼭지에서 못 팝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게 필요합니다. 분할 매도와 분할 매수를 해야 되고요. 한 가지는 이제 익절가를 꼭 해야 되죠. 직장 다니면서 할 때. 왜냐면 대응을 못 하니까 익절가를 반드시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매매 내역을 정리하거나 또는 수익에 대한 계좌 확인을 해봐야 해요. 수익을 기록을 해놔야 됩니다. 본인이 이제 사업이잖아요.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이번 달에 돈을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잃었고, 내가 어떤 걸 매매했는지는 적어놔야 돼요. 그거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해놓으면 내가, 아, 이게 실현이 얼마가 됐고, 지금 평가가 얼마가 됐다.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온단 말이죠. 그다음에 수익 기록할 때도 이제 실현 수익과 평가 수익을 나눠서 기록을 해놓는데, 그게 이제 또 다음 달에 되면, 아, 내가, 아유, 이때 그냥 이익 실현할 걸. 또는 그때 좀더 들어갈 걸. 그런 본인만의 이, 뭐랄까요. 루틴이라고 하긴 그렇고, 본인만에 대한 성향이라는 게좀 생깁니다. 아, 내가 더 들고 갔으면 수익을 더낼수 있었을 텐데, 또는 내가 끊길 잘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제 떠오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더 영점 조준하는 과정. 그래서 한 달에 한번 이상 꼭 매매 내역을 정리를 하고 수익을 기록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뉴스, 그 주식 키워드, 그 재료에 대한 트렌드를 알고 있어야 돼요. 트렌드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트렌드를 조금 일찍 아는 게 좋죠. 그냥 우리가 이 트렌드, 그러면 최근의 트렌드가 뭐여야지? 블록체인하고 비트코인. 그런 것들을 이번 주에 올라가니까 지난주에 알고 있으면 더 좋은 거고. 그리고 최근 계속 이게 너무 메타버스를 미리 알고 있었으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재료를 미리 선점할 줄 아는 부분이 있어줘야 돼요. 왜냐면 어차피 이 직장인 투자라는 것은 급등에는 못 산다거든요. 급등에는 우리가 대응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급등한 종목 들어가면 뒷북 치게 되는 거예요. 뒷북도 치면 안 돼.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을 해주려면 우리가 미리 선점할 줄 아는 매매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가 매매는 하면 안 돼요. 신고가 매매는 하면 안 됩니다.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신고가 종목에 보면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거든요. 주가라는 것은 고가로 갈 때 변동폭이 크게 나타납니다. 고가로 넘어갈수록. 그럼 여기에서 오를 수도 있지만 단기간에 크게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서 신고가 매매는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제 이 직장인 투자자분들이 좀 주식을 좀 하다 보면 수익이 좀 난다. 그러면 이 직장을 그만두려고 해요. 대부분 다 그래. 주식으로 돈 좀 벌면 이 회사 내가 이제 그만두고 말지. 내가 주식을 버는 돈이 더 많은데 당장 내일 막 정말 던지고 영화처럼 이제 멋지게 하려고 해요. 근데 이 주식이라는 것이 해보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등락이 항상 존재합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을 그만두려면 최소 2년을 해봐야 돼요. 최소 2년을 제가 말하는 방식으로 해보고 난 다음에 그래도 내가 승률이 높고 꾸준한 수익이 드러난다. 그러면 그때는 그만둬도 됩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직장을 그래도 더러워도 직장이에요. 다니는 게 나아요. 사람이 이제 살면 이제 비빌 언덕이 있는 게 좋아요. 꾸준하게 그래도 월급이 들어오는 거하고 돈이 안 들어오는 거랑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최소 2년은 내가 이렇게 주식을 해보면서 2년 정도 해보면 이제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이 시장을 한번 다 깨우칩니다. 그러면 충분히 쉽게 또 대응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업 투자자에 대한 부분인데 뭐냐면 이제 1111을 조심하자라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 이제 1111 막 떠요. 뭐 222 막 응? 2626 1818 요거는 같이 막 뜨는 것도 많아요. 이제 111 막 뜨다 보면 내가 모르 나도 이제 막 이게 반짝반짝반짝 거리면 거기에 이제 유혹을 느낍니다. 유혹을 느껴요. 그래서 매수를 같이 하게 돼요. 막 여기도 반짝반짝거리지. 지금 네이버 반짝반짝거리고 이러면 매수를 하게 됩니다.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1111 뜨는 거는 막 저기에서 나를 이제 꼬드기는 거거든요. 내가 전업하고 있으니까 이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면 이미 늦은 거예요. 반딱반딱반딱반딱 거리기 전에 사는 거야. 반딱반딱 거릴 때 사면 안 된다. 반딱반딱반딱반딱 거리기 전에 접근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기술적 분석을 잘해야 돼요. 기술적 분석에 대한 부분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차피 이제 전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업 투자를 해서 크게 수익을 낸다기보다는 꾸준한 수익을 내보겠다는 목표가 더 높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기본적인 대한 기본적 분석, 이 회사에 대한 가치라든지 또는 이 회사에 대한 뭔가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평가라는 이런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현재 이 이평 자체에서에 대한 지지와 또는 저항에 대한 단기적인 저항의 움직임이 있고 또는 단기적인 지지에 대한 움직임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해석을 좀 더 해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 어차피 단타입니다. 단타 치는데 기본적 분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일단은 차트 분석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차트에 대한 공부를 더욱더 많이 해줘야 돼요. 차트에 대해서 비중을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봐야 되는 것은 세 번째는, 자, 그럼 기본적 분석을 완전 안 보냐? 그게 아니죠. 흑자 기업으로 한다. 흑자 기업으로 한다. 어차피 기본적 분석에 대한 비중은 낮출 거란 말이에요. 기본적 분석은 안 볼 거란 말이죠. 그럼 기본적 분석 안 보는 대신에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흑자 기업으로 해야 돼요. 안 망하는 기업으로 해야 돼요. 그것만 보면 됩니다. 안 망할 수 있는 기업. 딴 거는 보는 시간이 아까 빨리 또 차트 봐야 돼요. 지금 나는 오늘 어떻게 해서 돈을 또 벌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손절매하고 목표가를 철저하게 한다. 손절매를 목표가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서도 이 단타를 잘 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한 달에 30억 정도, 1년에 30억 정도 보시는 분도 계세요. 이 하는 방법을 보면 손절매를 확실하게 합니다. 그리고 목표가를 지켜요. 더 넘어가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더 넘어가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단타입니다. 더 넘어가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전업을 하시면서 실수를 하는 게 뭐냐, 목표가는 확실하게 합니다. 손절가는 근데 확실하게 안 해요. 목표가는 확실하게 하는데 손절가 확실히 안 해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하락을 하면 손실이 커져요. 자, 손절가는 확실하게 하고 목표가 확실하게 해야 돼요. 이 두 가지 다를 확실하게 해야지만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손실이 안 드러나요. 근데 오히려 시장이 하락하면 목표가는 확실하게 해버리는데 손절가는 확실하게 안 해. 그러니까 몰려있는 거 계속 빠지면서 손실이 커지는 거죠. 자, 그래서 둘 다 확실하게 철저하게 해야 된다. 어차피 더 넘어가도 오늘 내가 샀던 종목 상한가 갔어요. 못 먹었어. 근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타잖아요. 안 갈 수도 있잖아, 상한가를. 그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증권사 수수료인데요. 증권사 수수료는 싼 데로 해야 돼요. 우리가 최근에 이제 증권사 수수료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농특세는 0.3이거든요. 0.3은 이제 농특세이기 때문에 다 뗍니다. 모든 증권사에 다 떼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거 말고, 이거 말고 나머지 이제 증권사 수수료 무료라든지 또는 이제 키우면 이제 저는 0.03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매수 수수료가 있고 매도 수수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0.36이 되죠. 키움 증권은 그러면 살고 팔 때 0.36이면 호가가 2개에서 4개 정도 차이 납니다. 크게는. 0.5라면 0.5 정도 되면 효과가 작게는 2개, 크게는 4개 정도 차이나요. 생각보다 효과가 커요. 단타 쳐야 되는데 이 0.5 정도 되면 매수 수수료가 0.1이고 매도가 0.1이라고 생각해보세요. 0.5입니다. 별 차이 안 나는 것 같아도 크단 말이에요.
내가 호가 두 개, 세 개로 인해 가지고 물릴 때도 있고, 두 개, 세 개로 안 팔릴 때도 있어요. 이걸 반드시 확인을 해줘야 돼요. 수수료가 싼걸 해줘야 돼요. 단타 치는데 수수료 비싼 거 하면 그 바쁜 거예요. 단타 칠 거잖아. 근데 이거를 왜 이걸로 해야 돼? 당연히 수수료 싼걸 해줘야 돼요. 그리고 매매일지를 전입하기 적어가지고 확률을 먼저 구해놔야 돼요. 본인이 얼마 정도에 대한 승률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본인의 승률을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승률이 60%다, 또 70%다, 또 50%다, 30%다. 이 승률을 누가 보더라도 알수 있게끔 통계가 나와 있어야 된다. 숫자가 중요하거든요. 내가 이 방식으로 꾸준히 했을 때 승률이 얼마 정도 나온다.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알고 있어야지만 내가 전업으로 성공할 수가 있어요. 내가 확률이 승률 내가 평소 때는 다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해보니까 승률이 50%밖에 안 돼. 이러면 돈못 벌어요. 실패합니다. 최소 60 이상 돼야 되죠. 이 60을 만드는 거는 뭐냐? 똑같은 방법으로 60 이상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먹고 삽니다. 본인한테 애도 달려 있고, 와이프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장인, 장모도 있어요. 본인이 다 책임져야 돼. 그러면 확실한 방법으로 해야 돼. 그럼 기본적으로 이걸 어느 정도 본인이 내가 이 방법으로 했을 때 승률이 얼마 정도, 내 방법으로 얼마가 나온다. 그거는 적어놔야 돼. 그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본인만의 기준이라는 걸, 방법이 있어줘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신고가 매매도 있고, 눌림목 매매, 매집 차트 매매, 막 매매 방법 엄청 다양하죠. 음봉 매매, 양봉 매매도 있고, 상따도 있고, 많잖아요. 본인만의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본인 방법을. 어떤 매매를 하든지는 상관없어요. 도로 가든 뭐로 가든 일단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거니까 상관없어요. 대신에 돈을 벌수 있는 꾸준한 방법을 해야 돼요. 그거 한 개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업 투자자가 매매하는 방법과 직장인 투자자에 대한 매매 방법은 다르다는 거. 두 가지를 먼저 본인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나는 전업을 하는지, 나는 직장인인지, 그걸 먼저 구분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